자,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쪽 남미 쪽의 그 밤의 문화라든지 그 유흥업소 그런 걸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쪽 중남미 쪽에 도박장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쪽 중남미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도박장이 있어요. 카시노라고 그러죠. 도박장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망가진 사람들이 많죠. 한국 사람들도 도박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처음에 갔던 나라가 과테말라예요.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로얄 뭐였는데 호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제일 큰 호텔인데 거기 한 군데 빼고는 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 한 명하고 중국 사람이 이 도박장을 불법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많이 갔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아니면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 도박장이 합법이었어요. 카지노 합법이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다 불법으로 중지를 시켜버렸어요. 그게 뭐 불과 그렇게 오래는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시점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자체는 카지노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콜롬비아는 막 그냥 눈에 띌 정도로 많지는 않은데, 그 커머셜 큰 데는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시내 가도 이렇게 도박장 큰 데가 또 있고. 그리고 이제 니카라과. 니카라과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인데 거기는 카지노가 너무 많아요. 일반 이 동네에 가도 조그만 카지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동전 넣고 이렇게 기계 돌아가가지고 삐리리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딱 그림 맞으면 돈 떨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이 동네 그냥 구멍가게에 가도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 머신, 돌아가면서 그림 맞으면, 딱 맞으면 돈 드르르 떨어지는 거. 그런 기계가 한국의 오락기처럼 그냥 동네마다 있어요. 그럴 정도로 거기 카지노가 그렇게 많아요. 저도 이제 카지노 가봤어요. 많이 갔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과테말라하고 니카라가 있을 때 많이 갔었어요. 과테말라는, 카드도 있었어요. 카드하고 기계가 같이 다 있어요. 그 합법적으로는 호텔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한국 사람들 대부분 그 카드 많이, 그러니까 카드 이거 돌리는 거 말고 그 기계 카드.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면은 높음 낮음 때려가지고 또 더블 되고 또 더블 된 것도 높음 낮음에도 더블 되는 거. 나 이름은 모르겠어요. 지금 카드예요. 이제 그거를 주로 많이 하고, 카드를 한 거는 이제 저는 니카라과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과테말라 같은 경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한 2만 명 가까이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원래 봉지업체들이 많으니까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 거기 카지노 가면은, 아, 그냥 한국 사람이 한 15%에서 20%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 돈좀 있겠다 하니까 월급 받으면은 거기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회사 가서 일하고 밤에는 카지노 가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시는 분알 거예요. 기계가 뿌리링 돌아가 자동으로 돌아가게 이거 딱 치는 거 있어요. 자동 이거 배팅하는 거. 그걸 그냥 이쑤시개 꽂아놔요.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게. 딱 걸리면 이제 높은 낮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그막 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밤새고 이제 다음날 또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하고 출근해서 회사에서 일이 되겠어요. 이제 또 밤에 와서는 또 그거 하고 있고, 이렇게 완전히 빠진 사람들이 몇 있어요. 그 중에 한명 아는 사람은, 그 사람도 물론 회사를 다녔게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완전히 거기에 망가져 가지고 나중에 니카라과에 직장을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니카라과까지 가서 거기에 니카라과는 더 많으니까 거기에 빠져 가지고 나중에 막 자기 차 팔고 막 한국도 못갈 돈이 없어 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그 거의 불황화 같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빠지면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니카라가 있을 때 많이 갔어요. 니카라가인데 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아실 거예요. 카드 이렇게 쫙 돌리면은 카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제 그 과테말라 같은 거 예전에, 그러니까 10년 넘었죠. 그전에만 해도 한국 사람 많았으니까 그 불법 영업집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 하고 중국 사람이 하는 데가. 근데 거기는 뭐다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에요. 거기 가면은. 대부분 다 카드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이 크죠. 그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카드를 베팅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보험을 또 일부씩 넣는 게 있어요. 그 보험을 넣는 건 뭐냐면은 이각 테이블에서
여러 테이블에서 이 보험을 넣어놓은 거를 이다 모아요. 여러 테이블에서. 그게 왜 모으냐면은 그 이제 카드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포커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 상금을 줘요. 뭐 500불, 300불 줘요. 그런데 이걸 다 모인 거를 만약에 로얄 스트레이트 후레쉬가 나왔다. 그럼 여지껏 모은 상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보험을 넣은 사람이 한해서 만약에 보험을 안 넣는데 로얄 스트레이트 후레쉬가 나왔다. 그러면 이 상금 여지껏 모아둔 거를 못 가져가는 거죠. 그 모아놓은 게 원래 로얄 스트레이트 뜨기 힘들기 때문에 거의 막 만 불, 2만 불 단위예요. 그 모여 있는 게.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제가 듣기로 뭐 제가 이제 들은 얘기니까 듣기로는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그 불법 영업집에서 그 로얄이 떴어요. 떠가지고 2만 불인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럼 뻔하지 뭐 거기 그 영업장 내 누군가가 저 사람이 탔다는 걸 알고 가는 걸 쫓아간 거죠. 저는 듣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를 사고가 나가 돈을 뺏겼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 이제 니카라과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영업장이 많아가지고 또 가면은 이 카지노 가면은 뭐 담배 공짜로 또 옛날에 담배 폈으니까 담배 공짜로 주지 뭐 술도 공짜로 주지 먹을 거 이제 간식도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 가면은 거기도 이제 가면 한국 사람들 많아요. 근데 거기는 대부분 중남미 제가 갔던 데 나라의 도박장에는 한국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그리고 중국 애들이 워낙 또 크게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배팅하는 거 이거 기계. 한국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한 3, 400불 될 때까지 배팅을 해요. 높음 낮음을. 아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국 애들은 1000불, 2000불 단위까지 계속 배팅을 해요. 높음 낮음으로. 왜냐하면 그게 중간에 한번안 맞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고, 맞으면 원래 있던 금액이 따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애들은 몇천불 될 때까지 해요. 왜냐면 제가 2000불 정도 됐다. 그럼 이거를 자기 친구한테 팔아요. 나는 이제 그만할래. 그러면 친구가 와서 뭐 2,000불을 주든 뭐 2,500불을 주든 그 돈을 나한테 주고 자기가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배팅해서 이겼다 그러면 뭐 더블 뭐 2,000불짜리 쓰면 4,000불이 되는 거고 만약에 더블에 배팅을 해서 또 떨어뜨렸다, 떨어졌다 그럼 뭐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굉장히 크게 해요. 보면은. 니카라과 갔을 때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이 작으니까 니카라과에서는 좀 많이 갔었어요. 카드 하는 거. 근데 보통 이제 배팅하는 게 1불, 뭐 1불에서부터 뭐 20불, 30불 이렇게 리밋은 있어요. 이렇게 주고 이제 아까 얘기한 보험은 거의 1불이고. 그럼 저는 가면은 한 100불 정도 하고 이름은 안 해요. 그냥 좀 열받으면 200불 하고 이제 200불 이름은 안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 카드 같은 경우는 거의 블랙잭도 있고 카드가 많으니까 포커도 있고 그런 경우는 빠지기가 엄청 쉬워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다녔던 회사에 법인장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미쳤죠. 완전히 미쳐가지고 막 동크로 댕기고 막돈 빌리고 댕기고 그 카지노 가면 또 돈을 빌려주는 애들이 있어요. 꼬리 뛰고. 그런 애들한테 중국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돈 빌리고 그게 좀 비싸이고 그럼 그러다 보면 그돈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회사에서 뭔가가 횡령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런 상황까지 가서 결국은 나중에는 잘렸죠. 회사에서 잘렸죠. 그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그렇게 망가지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냥 밤새는 사람들. 거기서 이제 그 카지노 때문에 망가져가지고 차 팔고 월급 모은 거 하나도 없고 완전히 불황화된 사람들.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몇몇 있어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몇몇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쪽에 중남미 쪽에 오면 뭐 그런 데 쉽게 갈수 있거든요. 콜롬비아만 해도 여기 많으니까 카지노가. 그럼 이제 카드 한두 번 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이게 여기 막뭐 블랙잭 있지 뭐그 뭐야 룰렛 있지 기계 있지 그냥 쫙 모여 있다고 해다 큰 공간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빠지기 쉬우니까 이쪽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가지 말라는 소리는 못 하는데 이쪽 여행에 오시더라도 본인이 이런 카지노 가서 이 돈을 잃더라도 이 통제, 본인 스스로가 통제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갈때 돈을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아예.
왜냐면 보통 뭐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이 돼요. 막딱 이러면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있는 돈다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갈때 아예 200불, 300불만 딱 가져가서 그거 이러면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셔야지. 잘못하면 여기서 빠져요. 한국은 카지노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경험할 기회가 없지만 여기는 널렸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안 가고 혹시라도 가게 되면은 돈을 아예 적게 가져가셔가지고 그냥 잠깐 놀고 온다라는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제가 오늘 또 중남미 이쪽 도박업소를 말씀드린 거는 마찬가지예요.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여기는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뭐 제가 가지 말라까지는 얘기 못 해드려도 혹시 가더라도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돈 자체를 적게 가져가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근데 잘 빠지잖아요, 또.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은 도박 잘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라도 남미 여행 오실 때는 그거를 꼭 주의하시고 오세요. 여기 그런 분위기도 많고 망가지기도 쉬워요. 도박 때문에. 자, 그러면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남미에서 있었던 얘기들 또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또 제가 영상을 또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안녕히 계십시오.